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시선을 골고루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 명료 남자다운 성격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격투기 선수였으나 강철과 함께하기로 한 후에 강철의 경호원이자 절친이 된 인물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툭툭 내뱉는 말이 웃긴 소위 츤데레 스타일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숙한 연기를 점점 더 쌓아가고 있는 이태환 씨였습니다. 자, 이태환 씨 만나봤고요. 자, 다음은 강철의 비서이자 오랜 친구 윤소희 역할의 정유진 씨를 소개합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유진 씨. 네,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을 모두 모은 듯 외모와 내외가 모두 섹시한 윤소희 역할을 맡았습니다. 강철의 유능한 비서이자 그의 절친으로 나오는 인물이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강철에게 마음이 있었고 두 사람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유진 씨까지 만나봤고요. 자, 다음은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이자 방송국을 소유한 슈퍼재벌 강철 역할의 이종석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종석 씨도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기자분들을 충분히 오래 다양한 동작으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외모와 명석한 두뇌, 거기에 매너와 유머까지 갖춘 강철입니다. 사실 인기 절정기 웹툰 W의 웹툰 캐릭터인데요. 완벽한 그에게도 평생의 숙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앞에 나타난 한 여자, 그 여자가 인생의 비밀을 풀어줄 존재임을 직감하고 그녀를 찾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과연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든 참 궁금해지네요. 네, 정말 이종석 씨만 소화할 수 있는 색깔의 슈트를 입고 오셨군요. 참 부럽습니다. 예. 제가 입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많이. 아, 좋습니다. 예. 이종석 씨 잠깐 서 계셔야 됩니다. 예. 아, 이렇게 갑자기 돌아서도 참 러블리한 이종석 씨고요. 다음은 이종석 씨, 정유진 씨, 이태환 씨 이렇게 세 분의 그룹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이 세 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W 속 강철의 세상, 웹툰의 세계를 끌어갑니다. 정말 웹툰의 캐릭터처럼 좀 비현실적인 비율과 비현실적인 미모들입니다. 자, 세 분 좀 붙어주시고요. 세 분 그 눈이 여섯 개니까요. 제 생각엔 이종석 씨의 리드하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화 아니죠? 그죠? 예. 현실에선 보기 힘든, 예, 저런 사람들이 없는데. 네, 정말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면 화보가 될 것 같은 세 사람의 조합입니다. 최고의 캐스팅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정말 비현실적인 세 분 모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분들 포즈 좀 취해 주시겠습니까? 세 분?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고요. 잠시 들어가서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W 웹툰, 그 웹툰의 인물들 세 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W 속의 현실 세계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웹툰 작가 오성무의 최고참 문화생 박수봉 역할을 맡은 이시연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시연 씨. 네, 거기 서주시고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바라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만화를 정말 사랑하고 이를 위해서 상경한 시골 청년으로 존경하는 웹툰 작가 오성무의 수종 역할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선생님과 친누나처럼 따르는 연주에게 사건이 생기면서 멘붕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현실 세계에서 뵙니까? 되게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시연 씨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은 대한민국 최고의 웹툰 작가이자 여주인공 오연주의 아버지 오성무의 역할을 맡은 김의성 씨를 소개합니다. 역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정말 작가의 느낌으로 오셨습니다. 네, 거기 노란색 포인트 서서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랜 세월 무명 만화가였던 그는 W라는 웹툰을 그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괴팍한 만화가인 그는 강철의 창조자이자 웹툰과 현실 세계를 잇는 비밀의 키이자 연결고리라고 합니다.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그 가져오신 이 지팡이는 곡 중에서도 하고 나오시는 건가요? 아, 괜찮으십니까? 예, 빨리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희성 씨는 이제 들어가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또 한 분의 주인공, 이번에 여자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흉부외과 레지던트 2년차이자 웹툰 W의 주인공 강철의 열혈팬 오연주 역할을 맡은 한효주 씨를 소개합니다. 네, 좀 뒤에 보면요, 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바닥에. 예, 예,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저, 요 라인 가운데 저기 노란색이 여기. 예, 바닥에 좀, 예. 서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효주 씨가 맡은 오연주는 머리보다 심장이 앞서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뛰고 있는 활달하고 정많은 여의사이자 강철 덕후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사건으로 아버지의 웹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이상형인 강철을 눈앞에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한효주 씨와 잘 어울리는 멋진 원피스를 입고 오셨습니다. 네, 예쁘게 사진에 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남자 기자님들 미소 띈 거 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심전심이네요. 자, 계속해서 한효주 씨, 김희성 씨, 이시연 씨 세 분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시 무대 위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이 세 분은요, 드라마 W의 현실 세계이자 효주의 세상의 축인 캐릭터들입니다. 세 분 함께 시선 맞추셔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기요. 예. 네, 맨 오른쪽 시자분들도 좀 바라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시연 씨만 잠시 들어가시고 나머지 두 분은 계시겠습니까? 다음은 두 개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한효주, 김희성, 이종석 씨 이렇게 세 분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현실 세계와 웹툰 세계가 만났습니다. 웹툰 W의 주인공이 강철과 강철의 창조자이자 연주의 아빠인 오성무 그리고 만화 속 강철 빠이자 현실 세계를 대표하는 오연주입니다. 이 특이한 삼각구도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본 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선을 좀 맞추셨어요? 예, 이종석 씨가 좀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마지막으로. 네, 고맙습니다. 자, 김희성 씨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분의 커플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이종석 씨의 지도 아래 시선을 맞추겠습니다. 자, 지금 W 이렇게 하신 거죠? 그죠? 같이 예. 이렇게 한 번씩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모든 기자분들께 한 번씩 그 포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 발사 하시죠. 예, 같이 예, W. 오, 좋습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 앉아계신 기자분들께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분들께도 두 분이 함께 힘을 모은 W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모든 출연 배우분들 다시 무대 위로 모시고 함께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단체 사진 촬영 한 번, 그리고 감독님 모시고 한 번, 이렇게 두 번 찍고 포토타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든 배우분들 무대 위로 모셨고요.
역시 두 분 두 분에서 W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포즈가 W니까요. 예, 싫으십니까? 아, 제가 그걸 잠깐 간과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요. 식상하지만 잘하시는데요.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여섯 분이시니까요. 시선을 좀 맞춰서 W로 통일하겠습니다. 예, W 한번 만들어 주시죠. 예,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짝을 지어서.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 계신 기자분들 바라봐 주시고요. 다시 W.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분들 바라봐 주시고 다시 한번 W 발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우분들 잠시 무대 위에 계시고요. 정대윤 프로듀서 모시고 함께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현실 세계와 웹툰 세계 가운데 껴있는 정대훈 프로듀서입니다. 어떤 마음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 함께 이번에는 프로듀서 정대훈 프로듀서 모셨으니까요. 파이팅 포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왼쪽 바라봐 주시고 얼굴 가리지 않게 잘 서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가운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다시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포토타임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마련되어 있는 저 계단이 있습니다. 내려오셔서요. 저 가운데에 마련되어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